여러분 안녕. 지금 얼굴이 잔뜩 부었어요. 어제 골프 치고 와가지고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배가 너무 고프고 그래서 삼겹살을 먹었거든요. 근데 삼겹살 먹었더니 오늘 또 얼굴이 어김없이 너무너무 부었어요. 메이크업 하면 붓기 빠질 거니까 얼른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크림을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크림도 안 바르고 왔거든요. 그리고 일단 까먹기 전에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클라우디 크리스틴 그레이고 원데이는 아니에요. 원데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직경이 조금 큰 편인데 뭔가 얼굴이 조금 밋밋해 보일 때 끼면 눈이 되게 또렷해 보이고 눈 자체가 되게 예쁘게 커 보여가지고 얼굴이 여백이 좀 없어 보이고 싶다 할때요 렌즈를 껴주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골프 치러 갈때요 유얼리 렌즈를 꼈는데 요 유얼리 렌즈가 광고가 아니고 진짜 얘가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시딩으로 받을 때 너무너무 편하다고 하길래 내가 그동안 껴왔던 편한 렌즈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껴왔던 렌즈들 중에서 제일 편해요. 뭔가 꼈을 때 눈에 이물감이 진짜 1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얇은 렌즈를 끼면 눈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훌라가 있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훌라 현상도 진짜 없고 그냥 내 눈에 착 붙어있는데 건조하지도 않은데 되게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눈이 진짜 편해요. 그리고 보통 그런 렌즈는 보면 그래픽이 되게 안 예쁘거나 컬러감 자체가 선명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편한 렌즈들은. 근데 얘는 꼈는데 데일리로 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원데이인데 이렇게 예쁜 거 처음이야. 어쨌든 크림을 발라줄 건데 앰플은 웰라쥬 앰플을 발라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 추천을 그동안 드리고 싶었는데 남편의 파우치 안에 있어서 못 썼었던 바이오더마 아토덤 피피밤. 요 크림은 페이스랑 바디에 동시에 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보습 크림인데 저는 이거를 약간 여행을 다닐 때 그냥 쓰라고 준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페이스 바디 겸용이다 보니까 좀 가지고 다닐 때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편할 것 같아가지고 들고 다니 면서 쓴 건데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 잘 먹더라고요. 제가 베트남 갔을 때도 거기가 되게 습하고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메이크업 전에 꼭 이거를 썼었어요. 그럼 말다 했지 뭐.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이렇게 발라주니까 엄청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잘 먹어. 어쨌든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오늘 남편이랑 골프 경기를 관람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약간 며칠 연속으로 잠을 못잔게 되게 누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둘다핵 늦잠을 자버려가지고 그거를 못 가고 일단 이따가 약간 데이트하고 친한 언니와 오빠를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을 깔끔하고 청순한데 고급진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옷도 조금 캐주얼한데 고급진 느낌이 날수 있는 뭔가 꾸안꾸 느낌으로 옷을 또 입어줄 거거든요. 퍼프로 두들두들 해주면서 크림을 한번더 밀착을 시켜줄게요. 퍼프는 머스트해브 퍼프인데 상훈 원장님 공구할 때 구매했어요. 너무 좋아요. 이 퍼프로 메이크업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원장님한테. 제가 그거 보고 반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퍼프로 얼굴을 두드리다 보면 붓기가 빠져 있어요.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이렇게 해주면 약간 쫀쫀한 느낌만 남고 크림 흡수가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4일 동안 서울에 있는데 메이크업을 또 이만큼.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제가 쿠팡에서 산 건데, 피카소 파우치예요. 근데 진짜 강추. 완전. 제가 이거 태국 촬영 갈때좀 메이크업 제품을 한 번에 깔끔하게 담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샀는데, 진짜 너무 커요. 제 얼굴보다 크잖아요.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이게 약간 섀도우 팔레트랑 립이랑 이런 걸 종류별로 다 넣어도 다 들어가요. 짱 커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거 파우치 그냥 뭐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고. 근데 대신에 메이크업 제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무겁더라고요. 선크림은 스킨푸드 베리 수분 선크림이고, 촉촉한 타입의 그런 워터 선크림이거든요. 근데 또 선크림을 꼭 발라줘야 돼요. 선크림 안 발라주면 기미잡티가 너무 생겨서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유기자차 선크림입니다. 저는 스킨푸드 선크림을 종류별로 가지고 있잖아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그 상황에 따라서 선크림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쓰거든요. 근데 오늘같이 약간 이런 호텔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정말 200%의 확률로 피부가 건조해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무조건 떠요. 그리고 차 안이나 점심쯤에 외부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는 내가 얼굴에 약간 개기름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유분감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뽀송한 타입의 무기자차 선크림을 쓰고, 그냥 평소에 집에서 메이크업할 때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혼합자차? 상황별로 다르게 쓸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어요, 항상. 얘는 또 수분 선크림이다 보니까 바르자마자 이렇게 수분감 차는 거 보이시죠?
선크림도 이렇게 흡수를 다 시켜줬으면 너무너무너무 요즘 잘 쓰고 있는 이 헉슬리 쿠션을 써줄 거거든요. 이거는 왜 두 개냐면 제가 두 개를 다 가지고 다녀요. 1호랑 2호랑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요즘. 솔직히 쿠션은 여러 번 쓰는 거 아니면 좀 사용한 흔적을 만들어내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얼만큼 찐이냐면 이 퍼프가 너무 더러울 정도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봐도 되게 꼬질꼬질하잖아요. 이 안에 퍼프도 이런 안쪽을 보면 제가 정말 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이 2호 코랄 샌드가 제 피부톤이랑 너무 잘 맞고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돼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얘도. 제가 원래 엄청 옛날부터 헉슬리 쿠션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는 커버가 좀 잘 안 되는 되게 내추럴한 그런 쿠션이었는데 피부톤이 그때도 되게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됐어서 진짜 찐으로 제가 구매를 해서 몇 년 동안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쿠션 광고가 들어오다니 나 진짜 너무 성덕인 것 같아. 일단 여러분, 이 쿠션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 헉슬리 쿠션들이랑 되게 다른 느낌의 쿠션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쿠션은 커버력이 조금 약한 듯 하면서도 되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좀 만들어줬다면 이제 새롭게 나온 이 쿠션은 그 똑같은 느낌에 커버력이 추가가 된 느낌이에요. 정말 신기한 게 제 피부 정도는 진짜 말끔하게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되게 텁텁하지 않게 맑은 피부처럼 표현이 돼요. 제가 또 찐으로 쿠션을 바르면서 호수도 되게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패키지가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죠? 뭔가 좀 요즘 유행하는 맑게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되게 수채화 같은 느낌도 들고 어쨌든 쿠션 케이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원래 기존의 헉슬리 쿠션 케이스도 요 똑같은 형태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블러리한 느낌 없이 되게 단색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지금 쿠션의 아이덴티티 같은 그런 텍스처가 추가가 된 느낌?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근데 가지고 다녔을 때도 감성 있어가지고 파우치에서 꺼냈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은 느낌. 이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1호 데저트 피치, 2호 코랄 샌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둘 다 21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1호 기준으로 두고 1호는 더 밝은 이제 17호, 19호, 21호까지 쓸 수 있는 21호고 이제 2호는 19호부터 22호, 20호, 22호까지 쓸 수 있는 딱 그런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전체적으로 절대 어두운 컬러가 아니거든요. 되게 화사한 톤이에요. 요 1호 데저트 피치는 정말 화사하게 피부톤을 밝혀주는 피치톤 베이지 컬러인데 19호를 사용하시는 분들부터 더 화사한 21호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진짜 완전 피치톤이어가지고 내 피부에 얹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 피부가 원래 밝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컬러? 그리고 딱 얹었는데 얇게 올라간 거 딱 보이죠? 피부 결 표현되는 거. 밝은 톤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되게 둥둥 뜨는 그런 느낌이 진짜 1도 없어요. 그리고 2호 코랄 샌드는 21호 피부톤부터 22호 피부톤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절대 누렇거나 칙칙하지 않은 되게 화사한 빛의 피부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컬러예요. 내추럴하게 뭔가 피부를 화사하게 연출할 수 있는 내 피부 본연의 톤처럼 그런 느낌의 컬러거든요. 지금 딱 바르자마자 제 피부랑 이렇게 이질감 없이 딱 섞이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많이 썼는지 아시겠죠? 지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찍혀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쿠션을 보면서 약간 향수에 젖었던 게 이 쿠션을 쓸 때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션 특유의 그 향이 있거든요? 약간 선인장 향 같은 그런 그 헉슬리만의 시그니처 향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꽃시장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엄청 뭔가 포근한 그런 느낌의 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맡으면 약간 향수에 젖어. 내가 그때 시기에 이 쿠션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진짜 뭔가 그때 시기가 딱 떠오르는 그런 거 있죠. 그 당시 노래를 들으면 그 당시가 떠오르는 것처럼 뭔가 이 쿠션도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2호 코랄 샌드를 바로 사용을 해줄게요. 와 진짜 이거 뭐 얼마 안 남은 거 보이죠? 너무 많이 썼어. 얘는 제형 자체도 진짜 얇게 착 밀착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뭔가 소중이들이 딱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쿠션이거든요. 저는 또 우리 소중이들이 어떤 타입의 쿠션을 좋아하는지 어떤 파데를 좋아하는지도 제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헉슬리 쿠션은 뭔가 예전에는 커버력이 없어서 항상 제가 추천을 드릴 때도 얘는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고 피부 결이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고 피부 톤이 너무 예뻐요 라고 하면서 커버력은 부족해서 저는 컨실러를 따로 쓰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항상 그렇게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컨실러 안 써도 무조건 피부가 예뻐 보일 수 있다고 제가 정말
정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정말 큰 이 쿠션만의 장점인 피부 표현이 되게 얇고 예쁘게 되는 이거를 가져가면서도 커버가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니까 커버력이 좋으면서 두꺼운 그런 쿠션들이랑 확실히 차별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선인장 추출물이 들어간 스킨케어 성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쿠션들이랑 다르게 스킨케어를 바르는 것처럼 되게 바른 느낌이 안 나게 피부에 되게 스며들듯이 발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입자가 너무너무 곱다 보니까 이 모공 메꿔지는 게 진짜 너무 잘 돼요. 딱 발랐을 때 뜨는 것도 1도 없고 제가 여기를 지금 바르다 말았는데 이쪽 코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소량으로도 이렇게 코가 완전 매끈하게 메꿔지거든요. 코뿐만이 아니라 이 볼 쪽에 모공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은 여기 모공 살짝 보이세요? 여기 또 진짜 예쁘게 메꿔져요.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데도 진짜 예쁘게 메꿔지죠. 피부가 그래서 모공이 메꿔지면서 촤라라라 약간 이런 결로 표현이 돼요. 어떤 피부에 얹어도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돼가지고 딱히 이거는 피부 타입 상관없이 추천드리고 싶은 진짜 그런 쿠션이에요. 항상 느끼는 게 어떤 피부 메이크업 제품을 발라도 이 미간 쪽이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촉촉해가지고 딱 발랐을 때 미간도 뜨지도 않고 진짜 그냥 딱 메꿔주면서 발려요. 되게 얇게. 그리고 제가 이번에 태국 그 촬영을 가면서 피부 메이크업 제품을 되게 다양하게 들고 갔어요. 쿠션도 요 쿠션이랑 다른 쿠션 두 가지 종류를 들고 갔는데 물론 가지고 갔던 제품들이 제가 처음 써보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니까 다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날 촬영을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메이크업 수정을 하려고 피부 메이크업을 싹 지웠어요. 왜냐면 너무 땀이 나고 습하고 이러니까 좀 커버력이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바르니까 피부가 되게 무거워 보이고 더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시간이 없어서 파데를 싹 지우고 그냥 요 헉슬리 쿠션 하나만 발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고 와 피부 진짜 좋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파데를 발랐을 때 커버력이 더 좋았는데도 파데를 지우고 이 쿠션을 바르니까 쿠션 바른 피부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뻐 보였어. 그래서 저는 또 느낀 게 이게 무조건 커버력이 좋다고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완전 확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3일차부터는 태국에서 이 쿠션만 발랐는데 진짜 그 나라가 되게 덥고 엄청 습하잖아요? 근데도 지속력이 파데 못지않게 너무 좋고 이게 진짜 얇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 피부에 밀착도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지속력도 확실히 높아지더라고요. 땀이 나도 되게 예쁘게 무너지는 편의 쿠션이었어요. 지금 시즌이 여름이 다가오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름에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목까지 발라주고 그리고 이 헉슬리 쿠션에 대해서 구매할 때 이제 특별한 혜택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고 약간 하이라이팅 효과를 준 것처럼 1호 데저트 피치를 중앙부에만 얹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TMI이기는 한데 이마 필러를 다시 녹이고 다시 새롭게 좀 평평하게 다시 맞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코필러를 제가 다 녹였어요. 이마 필러가 있는 상태에서 코필러를 다 녹이다 보니까 코필러 녹인 약물이 이마까지 조금 퍼져가지고 여기 중간이 좀 패였거든요. 근데 이게 화장을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쌩얼일 때 진짜 너무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거 그냥 TMI인데 웃겨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확 차오른 느낌이 들죠? 하이라이팅 효과 준 것처럼. 그래서 이게 메이크업 할 때도 밝은 컬러로 좀 눌러줘야 이마가 좀 꺼져 보이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쿠션은 끝. 이거는 이번에 맥에서 새롭게 출시된 파우더인데 저도 선물 받아서 이제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너무 신박한 거예요. 이 안에 보시면 가루 파우더로 돼 있는데 보통 가루 파우더들은 이렇게 막는 판이 없고 보통 그냥 구멍으로 나 있어가지고 파우더가 누르면 좀 나올 수 있는 메쉬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톡톡 털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난 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프를 같이 얹다가 탁 떼면 파우더가 확 날리는데 얘는 정말 아무것도 구멍이 뚫려있지 않은 그냥 판으로 막혀있는데 이 안을 또 열면 이렇게 메쉬망이 딱 나와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가루 타입 파우더를 쓰고 싶은데 이런 여행을 다닐 때 브러쉬랑 다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너무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뭔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려고 또 가지고 왔어요. 또 워낙 맥의 제품력 좋은 건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또 여기 퍼프가 완전 벨벳 소재의 퍼프라서 발랐을 때도 되게 부드럽게 브러쉬로 바른 것처럼 연출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이번에 맥에서 파우더 진짜 너무너무 다양하게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디움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성범이 피부톤에 맞는 다크 미디움
톤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받자마자 이건 나중에 언젠가 내가 거미 메이크업을 시켜줄 일이 있을 때 꼭 써봐야겠다 하고 또 쟁여놨어요. 피부 스킨톤으로 또 한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피부톤 자체를 밝혀줄 수 있는 컬러인 라벤더랑 피부 코렉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 또 나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자도 너무 고와서 파우더를 얹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진짜 안 들어요. 지금 파우더만 잡아줬는데도 확실히 얼굴이 좀 윤곽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로 쉐이딩을 해줄게요. 저 원래 파우더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할 시간이 없을 때나 좀 뭔가 촉박하게 뭔가 이런 준비를 샤샤샥 해야 될 때는 무조건 저는 파우더를 해줍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쉐딩은 에뛰드 그린저 쉐딩 1호 재창조. 코 먼저 잡아줄 건데 이 눈썹부터 색깔이 연한 거랑 진한 거를 좀 섞어가면서 코를 또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눈썹 밑에 음영을 주고 미간을 강조를 해줄 거예요. 제가 코가 지금 없는 상태라 너무 코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길게 하면 너무 쉐딩한 티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만 해줘도 코는 어느 정도 잡혀서 막 그렇게 티나게 쉐딩을 안 해도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잡아줬으면 이 입술 음영도 연한 컬러부터 이렇게 음영을 줄게요. 정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해야 쉐이딩이 잘 돼요. 턱선을 만들어준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좀 이 쉐이딩 컬러가 감싸주게 하는 느낌으로 해줄 거예요. 윤곽을 잡아줬으면 섀도우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섀도우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새로 나온 섀도우잖아요. 얘는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2호거든요. 피치 헤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호스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조금 쿨한 느낌의 핑크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얘는 진짜 딱 그 피치톤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쓰는 톤들만 다 모여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로 메이크업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성이에요. 페리페라가 섀도우 발색력도 되게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라인 컬러를 제가 써봤는데 얘가 발색이 너무 잘 돼요. 젤 아이라인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톤을 보면은 또 노란 톤의 피치 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양쪽에 블러셔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이런 넓은 공간에 담겨있는 컬러는 노란 톤의 피치 톤이랑 좀 핑크빛이 나는 피치 톤 이렇게 또 나눠놨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저는 이걸로 섀도우만 해줄 겁니다. 블러셔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 제가 어제 했던 조합으로 섀도우를 할게요. 여기에 이 실링. 얘는 사실 이거 하나만 발라도 포인트 컬러로 그냥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예요. 왜냐면 얘가 발색도 되게 잘 되는 편이라서 또 오늘은 고급진 그런 깔끔한 느낌을 연출을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또 눈 뒷부분 막아주면서 앞에 애교살까지 넘어오지 않게만 해피아워 컬러 전체적으로 한번 덮어주면서 눈매의 컬러감을 좀 부드럽게 연출해줄게요. 이렇게 해줬으면 다른 거 하기 전에 히로인 메이크 언더 아이 듀얼 펜슬 라이너 스파클 볼륨 이걸로 애교살을 먼저 만들어주고 애교살 컬러 입혀주기 전에 베이스를 좀 깔아줄 거거든요. 컨실러 부분으로 이걸로 애교살을 한번 너무 예쁘다 이거 컬러 미쳤다 너무 예쁘다. 이게 제가 해봤는데 컨실러 펜슬을 한번 얹어주고 나니까 이게 표현이 너무 잘 돼요. 또 똑같이 봐봐 위에다가 하면은 이렇게 약간 펄감만 보이는 정도인데 와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펄은 조금 고급진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이 러브잼 얘는 또 입자가 살짝 두꺼운 편의 펄이거든요. 이렇게 중앙 부분에만 살짝 얹어줄게. 여기에 있는 이 음영 컬러들을 이용해서 눈의 음영을 똑같은 음영 컬러로 눈썹도 한번 채워줄게요. 이걸로는 눈썹을 다 메꿔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베이스 정도만 해주고 마무리를 또 브로우로 따로 해줄 거예요. 브로우는 클리오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레디쉬 브라운. 요즘에 또 눈썹을 좀 얇게 그리는 거에 또 빠져가지고 정말 정말 얇게 약간 위쪽에 라인만 잡아주는 정도로 그려주고 있거든요. 눈썹이 많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눈썹도? 그리고 이 컬러로 라인을 아주 밑에만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 중앙에 있는 이 하이라이터 컬러 있죠? 이걸로 코에 하이라이팅 효과를 줄 건데 코 끝에 너무 주는 게 아니라 코부분보다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화면에서
다음에 이제 입술을 해줄 건데 입술은 하트 퍼센트 도톤 무드 립펜슬 코지 브라운 이걸로 먼저 음영 이런 외곽 음영을 좀 잡아줄 거예요. 이 구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라인도 이렇게만 잡아줘도 립이 엄청 오버립처럼 딱 표현이 되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힌스 슬림핏 리퀴드 벨벳 플로레센스 이거를 발라주겠습니다. 요즘 봄물 터지듯 나오는 이 촉촉이들의 사이에서 뽀송 립으로 나온 립이에요. 근데 얘가 베이스로 깔기에도 너무 예쁘고 단독으로 바르기에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엄청 얇게 나와가지고 레이어링 해가지고 바르기가 되게 좋아요. 이 위에다가 네이처 리퍼블릭 허니 멜팅 립 살구 가득. 워낙 약간 얘가 나오자마자 확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상원 원장님 샵에 갔는데 이 컬러는 아닌데 이 립에 다른 컬러를 제 얼굴에 써주셨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날 립 무늬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통은 온 것 같거든요. 입술 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하트 퍼센트 도톤 무드 블러리 블러쉬 코튼 피치. 얼굴 코 밑에를 그냥 넘지 않게 이렇게 가볍게 올려줄게요. 너무 예쁜데? 좀 고급진 느낌 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립을 또 비슷한 톤 3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다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이따가 수정 메이크업 할 때는 얘를 다 가지고 다녀야겠다. GBH에서 나온 브로우 쉐이퍼인데 얘도 클리어 타입이거든요? 그냥 눈썹 결을 좀 고정시켜주는 느낌? 이 앞부분만 이렇게 고정을 좀 시켜줄게요. 너무 작고 하찮아서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해주면 눈썹은 끝. 그러면 저는 준비하고 올 건데 일단은 머리를 하러 지금 가거든요? 옷을 얼른 입고 와주도록 할게요. 약간 캐주얼한 듯 하면서 고급진 느낌으로 하려고 크록스 신으려다가 이렇게 스틸레토 힐 신었어요. 액세서리도 하고 머리는 제가 할 거긴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보여주려고. 그러면 저는 가가지고 또 인트로 예쁘게 찍고 올게요.